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 봉포정치를 통해 절대왕권을 꿈꾸던 이 연산군의 광기를 제어하고 어린아이 다루듯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는 몸도 풍만하고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이도 연산군보다 무려 4살이나 더 많은 장녹수는 어떻게 혼미남이라고 불렸던 연산군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장녹수는 양반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천민으로 노비의 삶을 살기보단 기생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나이에 비해 엄청 동안인데다 춤과 노래에 기질이 있었던 장녹수는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며 벌에 입성하게 됩니다. 연산군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마다 장녹수는 춤과 노래, 애교로 연산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다고 하는데요.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애정결핍이 있던 연산군을 쥐락펴락하며 천민으로 태어나 왕의 여인까지 되었지만 그녀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1506년 신하들의 반란으로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연산군이 폐위를 당하게 되고 연산군의 폭정에 부채질하던 장녹수는 반군들에 의해 잡혀 차명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